브리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끝나서 새로운 또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될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또 일단 지수가 오늘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아침부터 강한 상승을 벌이다가 아주 건망세로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저는 뭐 241선을 계속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1선을 제가 상향 돌파하면은 조금 더 강한 매수세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코스닥은 상당히 오늘도 긍정적으로 올라가서 외국인 이제 매수가 담아서 아직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별로. 그래서 코스닥은 전고점 돌파해 놓고 나서 다시 되돌림 주고 또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투자 집계를 보면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가 오늘 코스닥은 매수했는데 코스피를 매도하면서 이 환율에 비해서는 사실은 지수가 더 올라와야 되죠. 환율이 지금 거의 종가로 1,222원까지 올라갔다가요. 지금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코스피가 거기에 비해서 지금 신고가 행진을 가야 되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환율 하락에 비해서는 우리 코스피가 지금 힘을 발 1,163원 종가로 못 가고 있다. 최소한도 여기 코스피의 전고점은 2,100 정도는 돌파해야 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좀 남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시장이 상승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한 완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다가 예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식의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라 그랬나요?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또 미국 FOMC 금리가 기준금리를 인하시킬 거냐, 이런 문제가 때문에 관망세를 벌리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미국의 지금 실적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가는지 상당히 유럽 시장도 상승장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미국장을 잠깐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을 벌리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해외 연재를 보면 지금 뭐 나우지스는 아직 그 전고점 27,000 지금 얼마죠? 27,076인가요?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지만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당히 27,000을 넘었습니다. 거기다가 예, 나스닥은 뭐 신고가 행진을 갔고요. 또 S&P 500 지수도 상당히 신고가 행진을 가고 반도체 지수도 지금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어서 기술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별하시고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주도주로 가는 IT 종목을 강력하게 보유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죠? 예, 함부로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갈 때 계속 보유해야 된다. 그죠? 갈 때 강력하게 보유해야 된다. 오늘은 조금은 좀 조정을 했지만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지수 역시도, 업종 지수 역시도 굉장히 반도체가 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KRX 반도체도 전고점 돌파하고요. 또 코스닥의 반도체도, 예, 코스닥 반도체도 역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은 강력하게 들고 가는, 아마 또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은 D램 반도체에 대한 그 재고 물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예년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내년에 기대된다. 또 하나, 또 이번에 또 호재라고 그러면 호재죠. JDI, 다시 말해서 일본 재팬 디스플레이가 원래 1조를 투자해서 애플이 1조를 갖다 지원해가지고 겨우 살아났는데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지금 지난번에 그 제2공장 말고 1공장의 중요한 부분에서 침수가 되는 바람에 생산 라인을 갖다 가동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애플은 할 수 없이 삼성전자의 OLED나 LG 디스플레이 OLED를
예, 주문할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 중국의 화해역은, 예, 화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가기 어렵고요. 또 하나, 또 LG, 화해인 역시 삼성전자의 OLED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메이트X에 장착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애플도 할수 없이, 예, 그 물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가. 참, 어쨌든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당분간 어려웠지만, 일본과의 무역 마찰로 인해서 어려웠지만, 점점 나아지는 기미가 보인다고 그러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거고요. 거기에 또 시장까지도 이제 만장구점을 한번 돌파하는 멋진 모습이 더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면, 주도주를 들고 있다면 강력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큰 수익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제는 전기차주들이 지금 반등을 했지만 너무 떨어진 것에 대한 반발 매수 정도로 보시고요. 역시 지금 제약바이오가 나가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죠. 특히 셀트리온이 그동안에 떨어졌는데 예, 반등을 하고 있어서 어디까지 반등할지는 모르지만 기관 위 쌍끌이 매수해서 최소한 전고점까지는 뭐 무난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다시 주도주로 간다? 그거는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네. 보유한다는 사람 잘 보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이 이렇게 나가면서 예, 한올바이오라든지 실적 개선되는 하이얼바이오가 강하게 좀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젬벡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HLB는 뭐 공매도를 그동안에 쳤다가 또 어떤 문제를 보냐면 HLB 이거는 HLB는 지난번에 또 강하게 공매도 3위라고서 제가 볼때 어제 저녁에도 우리 방송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공매도에서 쇼커버링을 못해서 굉장히 손실을 봤는데 공매도 3일 동안 엄청나게 쏟아부었었다. 그런데 아마 오늘은 또 쇼커버링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역시나 오늘 강력하게 세 번의 음봉을 만들고 다시 강한 상승으로 봐서 당분간은 아마 좀 더, 예, 옆으로 횡보하거나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 좀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요즘에 이제 그래도 실적장이기 때문에 실적 장세로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예, 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물론 실적 발표에서 반드시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않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보합인 경우도 있고 더 떨어지는 경우도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러나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확률을 하냐? 최소한 그것이 전분기와 전년 동분기하고 같이 봤을 때두 가지를 다 돌파했다 그러면 그거는 강한 상승으로 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00%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저는 7, 80%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매수해 가면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했을 때 여러분은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면 좋은 일이 더 벌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실적이 개선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가, 제약바이오도 같이 움직였고요. 그래서, 하나씩. 또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 수혜주가 역시,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죠? 더 지금 IT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찾아서 매수해서 가는 전략을 가시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 수출 규제했던 반도체 종목들, 에칭가스라든지 그다음에 뭐죠? 포토레지스트 종목들은 지금 동진세미켐이랑 등 조정을 받았죠.
상당히 공매도가 강했습니다. 이날도 얼마나 강했냐면 공매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는 공매도를 좀 강화, 약화,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를 아직 못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론에서 손실을 많이 봤죠. 어제 6.38% 빠질 때 물론 40만 주로 공매도를 쳤고요. 오늘 10월 29일 날도 무려 47만 주, 전날 19만 주에서 올라갔지만 지금 40만 주, 47만 주로 공매도 쳐서 개인들이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지난번에 139만 주를 매수했다가 이 종목을 보면 자, 한번 보시죠. 136만 주를 매수했다가 100만 주를 팔고 오늘 33만 주 팔았는데 공매도를 얼마를 팔았어요? 그럼 주가가 갈 수가 있을까요? 주가 가기 어렵죠. 자, 이렇게 외인들이 장난을 친다는 거죠. 자, 무려 47만 주, 어제 40만 주, 전날 19만 주 공매 쳤다. 자, 이제 이것이 공매도 쳤으니까 만약에 내일 쇼커버링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다시 공매를 친다면 또 더더운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일일이 여러분이 판 말고 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공매도를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의 실적이 꾸준한다면 여러분이 맞짱 뜰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가지셔야 수익은 커진다는 거.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여러분 스스로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간다면 투자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아 이런 거참 제가 무료 방송에서 끊임없이 종목을 줬던 것이 우리 새로 들어오신 회원님이 너무 재밌어서 직장 다니시는 낮에는 방송을 들을 수 없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12종목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무료 방송했던 종목들을 다 담아서 12종목을 포트를 짰더라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해요. 왜?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 있고 손실이 안 나서 좋은 종목을 들고 가고 있다면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돈을 버는 거고 더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 오늘도 문자가 날라왔는데 뭐라고 날라오냐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뭐 4만 4,400원에 사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문자를 보내서 사람을 유혹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문자 서비스 날라오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어떤 기업을 분석해서 어떤 종목을 사갖고 할 것인지 중요하다. 저는 물론 그런 종목이 오면 거의 스팸 처리하거나 삭제시키는데요. 참 어이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냥 뭐죠? 마치 그저 낚시처럼 걸려들어서 아픈 종목들을 매수했다가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걱정 없는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지금처럼 어떤 종목을 들고 가야 된다? 잘 들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제가 무료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 것이 더 여러분의 그래서 대부분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힘을 갖고 갈 수, 보유할 수 있는 힘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강하게 핫하게 나가는 게 원익 IPS는 뭐 상당히 크게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오늘 조정받았죠. 신고가 내놓고. 유니테스트 마찬가지고요. 그죠? 자, 이 반도체가 나가는 게, 그 다음에 유진테크도 나가고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 삼성전자 안 사도 좋다고 그랬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갈때 여러분은 더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무료 방송에서 추천했던 텔레칩스 일본의 재팬 2019에 참여했던 기업이라고 그랬죠. 역시 떨어지지 않고 지금 보유하고 있으면 또 수익이 나 있을 거예요. 우리 유리원도 이걸 들고 있더라고요. 자, 무료 방송에서 추천해서 1년 동안을 제 무료 방송을 듣고 가입을 장기 가입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행복한 투자하시고요. 끝끝내 부자가 되는 그런 자신만의 직업을 가져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내용이 오늘도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그다음에 구독 거기다가 광고가 나오면 그죠? 잠시
여유를 두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짧게나마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지금 아직도 제약바이오 반도체가 주도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떡한다? 잘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